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거는 유신이야. 유신.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용운의 이 근대 불교 유신론도 유신을 한 거야. 그러나 나는 뭐 하죠?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뭐지? 네? 내가 하는 거는 유신이 아닙니다. 뭐죠? 혁명이야, 혁명.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부분적으로 유신은 부분적인 거예요. 정치면 정치를 유신한다. 경제면 경제를 유신한다. 혁명은 포괄적으로. 종교, 정치, 모든 것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세계 경제는, 그런 현재, 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허경영이가 나오기 전에는 세계 경제는 잘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이미 그것이 허경영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정주영이보다 정주영의 아들이 좀 시원찮아. 정주영의 아들보다 그 손자가 좀더 시원찮아. 이병철 회장 쳐다보다가 이근희 보면은 아버지 반도 못 따라가. 그리고 또 이근희 보다가 이재룡을 쳐다보면 어지러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카리스마를 따라갑니까? 우리나라 재계의 앞으로 재계들의 그 2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노조에 아주 진절머리 나서 정말 삼성그룹 하다가 어디로 나중에 튀어버릴까? 어디 사람 없는데 조용한 날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그동안 부려먹은 임원을 절반 정도 모가지를 잘라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살아남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요. 근데 그 손자는 아버지만 못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만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래. 박정희가 지지율이 지금 44%예요. 그래. 맞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의 지지율이 1%야. 전직 대통령에서. 아, 그거는 전직 전체 대통령을 가지고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지지율 뽑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52%가 아니야. 초상 났을 때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평상시에 학생들한테, 전 국민한테 설문조사 한걸 말하는 거야. 그 역사 이래 열몇 번을 했어, 조선일보가. 항상 박정희는 44%를 내려온 적이 없어. 김대중의 김영삼은 1%를 올라간 적이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삼 돌아오고 나서 뭐 여론조사에서 개인적으로 52% 지지받고, 그건 프로테이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쏘가, 그런데. 그 52%는요, 전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1%야. 이재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대로.